안녕하세요. 오늘은 202페이지요. 개발행위 허가 얘기할 차례죠. 가보죠. 2번 개발행위 허가 대상 보세요. 개발행위 허가는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다 쫙 거놓으시면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다음에 토지를 개발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자,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다음에 여섯 가지입니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이 여섯 가지 행위를 할 때는 뭘 받아서 하세요? 허가 받아서 하세요. 자, 그 중에, 자, 토지의 형질 변경에 보면,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 행위는 허가 대상이 됩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건축물의 건축을 뺀 나머지 행위들은 다 무엇을 위해서 이루어질 때?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서 이루어질 때 허가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밑에 보충학습 나와요. 예. 경작을 위한 거라 하더라도 타인의 농작업이나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형질 변경은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받으라고요? 허가 대상이 된다. 그거를 구별할 줄 알면 됩니다. 그래서 보충학습의 1번 보면 인접 토지와의 토지의 관계, 배수,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뭘 받아서 하라는 거예요? 허가. 재활용 골재 같은 것 등 수질 오염, 토질 오염에 우려가 있는 토지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있죠. 예,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들이라면 뭘 받으라는 거예요? 허가.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겠죠. 예, 그래서 뭘 받아야 돼?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전답 사이의 변경은 뭐 된다고요? 제외. 전도 농지, 답도 농지, 농지와 농지 사이에 자, 지목 변경은 개발 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그거 알면 되고. 자, 5번에 보면 토지의 분할이라는 것도 있어요. 얘도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서 토지를 분할할 때 허가 대상이 되는 거죠. 따라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건축물이 있는 것은 건축법 규정을 받는 거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녹지관리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그러니까 여기가 건축물이 거의 없는 토지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곳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이라면 허가 받으라는 얘기고, 건축법에 따른 대지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면, 건축물이 없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법상 대지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면 그 안에 건축물을 지으면 나중에 건축물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건축법상 대지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것도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받아서 해라? 허가. 3번 관계법령에 의해서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않았어요. 안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도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받아서 해라? 허가. 3번 갑니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뭐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돼. 앞뒤가 똑같은 게 공법이라고 그랬죠. 허가 받은 거 바꾸면 바꾸기 전에 뭐 받고? 허가. 신고한 거 바꾸려고 합니다. 바꾸기 전에 뭐하고? 신고. 인가받은 거 바꾸려고 합니다. 바꾸기 전에 뭐하라고요? 인가받으라고. 앞뒤가 똑같은 게 공법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또 뭘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만 하면 된다. 통지만 하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경미한 게 박스. 사업 기간을 뭐 하는 거? 단축. 단축의 동그라미. 사업 면적을 5% 범위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축소. 몇 프로 범위 안에서? 5% 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허가를 받지 아니해도 되는 경미한 행위 갑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장 군수한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냥 할 수 있다. 다만 일에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안에 시장 군수에게 뭐하라고요? 신고. 자, 첫 번째가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요거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어요. 다만 1개월 안에 허가권자에게 뭐하라고요? 신고. 3번 경미한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건축물의 건축이라 하더라도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은 경미하다. 뭐 없이 할 수 있다고요? 허가 없이 할 수 있고. 공작물 설치 갑니다. 소규모의 공작물 설치. 소규모의 공작물 설치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데 1번 하나 알아둡니다. 이제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거기다 줄 것이고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 개발용도의 토지죠. 자, 여기에서 소규모의 토지개발입니다. 면적 찾으셨어요? 수평투영 면적. 면적에다 동그라미 치고 면적은 얼마 이하고 25제곱미터 이하이고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뭐 부피, 무게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얼마 이하다? 50 이하예요. 무게는 뭐 50톤 이하고 부피는 50세제곱미터 이하. 그래서 자, 소규모 하나 외워둡니다 지금. 자, 소규모 그러면 개발용도 토지에서 소규모 면적은 얼마? 25 이하고 자,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그 외 거는 다 얼마 이하다? 50 이하면 요게 토지의 소규모 개발이 되더라. 이런 거는 뭐 없이 할 수 있다고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1번 그걸 통해서 딱 하나 알아두세요. 자, 어디나 똑같은 거니까. 3번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농림지역에다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농림지역 안에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어요. 다만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 양식장은 뭐 받아서 하라고요? 허가 받아서 해라. 잘 알면 되고요. 3번 토지의 형질변경인데 자, 3번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게 아니라 생활을 위한 거죠. 뭐 없이 할 수 있다고요? 허가 없이. 다만 경작을 위한 거라도 타인의 농작업에 피해를 주거나 됐어요? 지목 변경을 수반하거나 그 다음에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라면 뭐 받아서 하라고요? 허가 받아서 해라.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4번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 거기다 줄을 그시고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다. 이미 건축물을 지으려고 허가받아서 조성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완료된 대지에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한대요. 그러면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하려면 허가받아야죠. 그런데 그거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면 부수적이다, 경미하다, 뭐 없이 할 수 있다고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절토 및 성토는 뭐 된다고요? 제외. 자, 국가 지자체는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공익을 위한 건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 없이 할 수 있다? 허가 없이 할 수 있어요. 4번에 보면 토석 채취도 원래는 허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소규모, 소규모면 도시 지구 단위계획 구역이라면 면적은 얼마? 25. 나머지는 50 이하면 소규모다. 뭐 없이 할 수 있다고? 허가 없이 할 수 있고요. 5번 토지의 분할도 원래는 허가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법에 의해서 사도계설 허가받았다. 다른 법률에 의해서 허가받으면 또 허가받는다 안받는다? 안받는다.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공용지로 한다. 됐죠? 예. 공공용지 공용지
공익을 위해서 할 때는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행정재산 국가 지자체가 하는 거죠. 국가 지자체는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일반 재산이라는 거 신경 쓰세요. 일반 재산 얘는 행정재산 중 일반 재산은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재산을 매각 교환 양여한다. 누가 하는 거예요? 국가 지자체. 그러니까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 계획 시설로 지형도면에 고시가 된 토지를 분할하더라. 지난 시간에 배웠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공익 사업이다. 공익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토지를 분할한다. 공익을 위해서 분할하는 거죠.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되어 있다. 그 얘기는 먼저 허가를 받아서 너비 5m 이하로 분할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토지를 건축법상 대지분할 제한 면적 얼마로 이상으로 분할하는 건 경미하다. 뭐 없이 할 수 있다? 허가 없이 할 수 있어요.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도 허가 받아야죠. 근데 소규모 녹지지역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면적은 25, 나머지는 50 이하면 소규모다. 뭐 없이 할 수 있다?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잘 알아두세요. 이게 거의 한 문제예요, 이게. 자, 넘깁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입니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해서 신청서에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라. 이런 얘기네요. 자, 근데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할 수가 없죠. 따라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등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자, 심의 대상 가봐요. 원래는 허가 그냥 내주면 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자, 허가를 내주기 전에 뭘 거치라는 거예요? 심의. 관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라. 1번 정도 알아둡니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인데 줄거보세요. 그 면적이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이라면, 개발행위 허가 규모 이상이면 원래는 허가 내주면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부득이하게 내줘야 되겠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럴 때는 관계도시계획위원회에 뭘 거치라고요? 심의. 3번, 부피 얼마 이상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의 채취 행위는 자, 관계도시계획위원회에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내줘라. 근데 옆에 3번, 심의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것도 가끔 다 시험 문제 나왔는데. 2번, 지구단위 계획 또는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자, 개발행위 규모 이상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심의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 그냥 뭐 내주라고요? 허가를 내줘라. 뭐 그 정도 하나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기세요.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입니다.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를 내줘야 되는데요. 허가를 내줬다면 허가증을, 불허가를 내줬다면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줍니다. 자, 기준입니다. 첫 번째, 토지의 형질 변경 면적이 뭐 해야 돼요? 적합해야 합니다. 용도지역별 특성을 감안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해야지 허가를 내주겠다. 그래서 개발행위 규모 박스에 나오네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지역은 얼마? 만 미만. 공업지역은 3만 미만. 보전녹지 5천 미만.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3만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천 미만이더라.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쳤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한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
동그라미 쳐봐요. 각각의 용도 지역의 개발행위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다만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토지의 측면적이 당해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 지역 중 개발행위 규모가 가장 큰 용도 지역의 개발행위 규모를 초과하면 안 되면 됩니다. 두 번째, 이러한 개발행위 규모가 적합한 상태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 및 성장 관리 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이나 성장 관리 방안에 뭐 할 것? 적합할 것. 세 번째, 도시군 계획 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네 번째는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뭐를 이뤄야 돼요? 조화를 이뤄야 되고. 마지막 5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뭐 해야 된다? 적정해야 한다. 이런 얘기네요. 잘 밑에 4번 갑니다. 시장군수가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럴 때는 해당 시행자의 뭘 들으라고요? 의견을 들어라. 넘기세요. 성장관리 방안 갑니다. 시장군수는 난개발 방지, 거기다 죽어놓으셨지? 시장군수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 유도, 요 두 가지를 위해서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의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기반시설의 설치 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성장 관리 방안을 뭐 할 수 있다? 수립할 수 있다. 그 정도만 알면 되고요. 성장 관리 방안에 포함될 내용 1번하고 2번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기반 시설의 배치 규모,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거기 죽어놓고 알아두면 되죠. 요 두 가지는 성장관리 방안에 반드시 뭐 되어야 한다? 포함되어야 한다. 그 외에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에 관련된 거 포함될 수 있고,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에 관련된 것도 자 성장관리 방안에 포함될 수 있더라. 성장관리 방안의 수립 절차, 시장군수가 수립하려면 주민의 뭘 듣고? 의견을 듣고, 관계행정기관회장과 뭐하고?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라? 심의를 거쳐서 자 수립하면 이를 관계장에게 뭐하고? 송부하고, 자 고시하고 일반에게 뭐하면 돼요? 열람하게 하면 된다. 넘기세요. 조건부 허가도 가능합니다.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의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자, 이렇게 허가권자가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내주고자 할 때는 미리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뭐를 들으라고요? 의견을 들여라. 조건부 허가를 내줬을 때 조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뭐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허가를 내주더라도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박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이렇게 나오죠. 네, 이런 자들은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요.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질 밑에 총공사비의 몇 프로? 20% 이내가 되도록 해라. 그리고 이자들이 이행했다면 반환해줘야죠. 옆에 이행보증금의 반환입니다. 준공검사를 뭐하면? 받으면 즉시 이를 뭐해주라고요? 반환해줘라. 준공검사 이제 다 끝났으면 이제 뭐 받으면 돼요? 준공검사. 그러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는 물리적 힘을 가하는 거니까 시장군수한테 준공검사 받아야죠. 근데 토지의 분할이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준공검사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넘기세요. 자, 개발행위 허가를 위반했더라 그러면 원상회복을 명령 내릴 수 있다. 근데 그자가
원상회복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면 대집행에 의해서 원상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처벌도 내린다 이런 얘기죠. 사인이 공법상의 규정을 위반했다. 그러면 항상 어떻게 처벌 내린다 그랬어요? 삼삼하게 처벌을 내린다. 자, 개발행위가 제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거기다 줄그시고. 자,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 도시계획위원회에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개발행위 허가를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1번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줄거놨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죽으시고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인데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거나 우량농지 등이 있어서 보전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면 개발행위허가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년 이내에서? 3년 이내. 연장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케이. 두 번째, 개발행위로 인해서 주변의 환경, 거기다 죽으세요. 환경,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면 개발행위허가 제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1회 안에서 3년 이내 연장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번에 3, 4, 5는 잘 알아두셔야 돼.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죽어놨어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죽었어요. 세 번째,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줄겄나요? 자, 이러한 지역이라면 1회 안에서 3년 이내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연장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연장할 때는 심의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 심의 거치지 아니하고 1회 안에서 몇 년 이내에서?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3, 4, 5의 경우에는 최장 몇 년간? 5년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알면 되고요. 옆에 절차 갑니다. 장관, 시도이사, 시장군수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려면 장관은 관보에,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공보에 제한지역, 제한사유, 제한대상행위,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해라. 됐나요? 그 정도 알면 되고. 자, 이렇게 제한하려면 관계 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치라 그랬어요? 심의. 그게 3번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장관님이라면, 누구라면요? 장관님이 제안할 때, 뭐, 시도지사가 제안할 수도 있다 그랬죠? 이럴 때는 심의 전에 시장군수에 모두 들으라는 거예요. 의견도 들어라. 뭐 이런 얘기가 되네요. 자, 넘겨보세요. 개발행위에 따른 의제사항. 국회법에 의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다 뭐 된다? 의제되는데 건축허가는 의제된다 안 된다? 그거 옆에다 써놨어요. 그거 하나만 써놔. 개발행위 허가 받았다라고 해서 건축허가 의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옆에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기속까지 이번에 공부해봐요. 이번에는 자, 공공시설의 기속 갑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일 때 뭐 행정청 거기다 동그라미 치고 그 옆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닐 때 비행정청 이렇게 돼 있죠. 예. 자, 행정청일 때와 비행정청일 때 어떻게 차이가 일어납니까?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소유권 기속 어떻게 설치된 거예요? 새로 거기에다 동그라미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이라면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관리청에게 각각 무상으로 기속된다. 거기에다 이렇게 줄을 딱 걸어놓으시면 돼. 자, 요거는 똑같네. 새로운 공공시설은 행정청이든 행정청이 아니든 관리청에게 어떻게 계속돼요? 무상으로 계속되는데 차이점은 종래의 공공시설의 소유권 기속이죠. 자, 종래의 공공시설은 행정청이라면 자 누구에게 무상으로 기속돼. 행정청이라면 어떻게 계속된다고요? 무상.
근데 행정청이 아니면 옆에 갑니다.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즐겁니다. 무상으로 뭐 할 수 있다고요? 양도할 수 있다. 그것도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무상이다.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의 범위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만 무상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양도할 수 있다. 소유권 귀속 시기 갑니다. 행정청이면 두꺼운 글씨 보면 돼요. 공공시설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해야 되고요. 이 경우 공공시설은 뭐 한 날? 통지한 날. 거기다 적으시면 돼요. 통지한 날 기속된 것으로 보고요. 자, 옆에 행정청이 아닌 경우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밑에 제일 굵은 글씨 봅니다. 공공시설은 뭘 받음으로써?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거기다 적으시면 돼요. 행정청일 때는 통지한 날. 자, 행정청이 아니면 자, 그자가 뭘 받았을 때? 준공검사를 받았을 때 기속된 것으로 보더라. 됐나요? 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넘겨보세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라는 거 나와요? 네, 요거는 좀 이따가 설명해주고 지금까지 한 거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요건 너무 쉬운 거야. 자, 요거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도시군 계획사업 배웠죠? 자, 도시군 계획사업은 세 가지를 얘기하죠.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계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개발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정비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이 도시군 계획사업이다. 맞아요? 얘는 공익사업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은 어느 법에서 정한 대로? 국계법에서 정해진 대로 시행한 거 배웠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은 어느 법에 의해서 한다고? 도시개발법. 정비사업은? 정비법. 그래요. 그 법에서 정해진 대로 시행한다고.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사업은 뭐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시행이 돼요. 법령에서 정해진 대로 시행하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공익사업은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냥 법률 규정에 의해서 시행이 된다. 그래서 요거에 의하지 않고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일반 사인이 맞아요? 개인적으로 토지를 뭐 한다는 거예요? 개발하려고 해요. 자, 일반 사인이 토지를 뭐 한다고요? 개발. 일반 사인은 함부로 공법상 행위 하라 하지 마라. 이 두 분들은 그렇게 심각해? 일반 사인들은 공법상 행위를 함부로 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 약속이에요. 문행지 아시겠어요? 예, 자, 여기 보세요. 괜히 공부하는 척 하지 말고. 자, 괜찮아. 자, 일반 사인들은 함부로 공법상 행위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왜? 니네들이 하면 공공복리 증진을 이룰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이게 이제 공법의 출발점이에요. 일반적인 사인들은 공법상 행위 함부로 한다 못한다? 못한다. 하려면 뭐 하려면? 하려면 그쵸? 토지를 관할하는 거 우리 도시군 단위로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도시군을 관할하는 자가 누구예요? 시장 군수지. 맞아요? 시장 군수에게 뭘 받아서 해라? 허가를 받아서 해라. 얘는 허가를 신청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이 공법상 행위를 하려고 그래요. 함부로 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공법상 행위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허가 받아야 돼? 이분은 대전 광역시장한테.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공법상 행위는 함부로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뭐 받아서 해야 돼? 항상 허가. 민법상 행위는? 민법상 행위는 어떻게 하세요? 이분이 민법도 배웠을 거 아니에요. 온 지 얼마 안 됐어도 민법은 배웠잖아. 그렇죠?
어떻게 하는데요? 민법은 어떻게 하래요? 민법 행위는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랬어요. 민법은 네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됐어요? 누구하고? 네가 원하는 사람하고요. 어떻게요? 네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게 민법 행위, 이게 법률 행위예요.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민법은 사법상 행위는 사인을 사인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걸 규제하잖아요. 이해하셨어? 그래서 사법상 행위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하는 게 사법상 행위라면, 맞아요? 공법상 행위는 함부로 한다고요, 못 한다고요? 한다고요, 못 한다고요? 얘 대답 좀 한번 해봐요. 못 한다고요. 이해하셨어요? 예. 오신 지 얼마 안 돼갖고 그냥 이렇게 하고 계셔갖고 그래. 자, 함부로 못 합니다. 뭐 받아서 하라고? 허가 받. 그러니까 한 가지 약속하고 가는 거야 이제. 자, 이제 공법상 행위. 일반 사인들은 공법상 행위 함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항상 금지를 시켜놨어요. 됐어요? 자, 하려면 뭐 받아서 해라? 허가. 말로 한다, 서면으로 한다. 공법상 행위는 항상 뭐라고? 서면, 요식 행위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허가니까 허가 신청서 작성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그쵸? 예, 허가 신청서에다가 내가 토지를 개발하려는 개발 계획서 있어요, 없어요? 토지 개발 계획서 있어요, 없어요? 자, 신청서에 개발 계획서를 첨부해서 시장 군수한테 뭐 하세요? 허가를 신청하세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토지를 개발하는 게 뭡니까? 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 약속하고 온 거잖아. 토지를 개발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면 토지를 개발한다는 게 공법에서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뭘 얘기하긴? 토지 위에 뭐 짓는 거라고? 그래,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 빨리 이거를 외워야 되는 거야, 이제. 자, 이제 빨리 외워. 처음에 온 사람들 빨리 외워. 자, 공법에서 토지를 개발합니다. 그러면 토지 위에 뭐 하는 거라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토지 위에 뭐를 한다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하는 거라고. 이해하셨냐고? 이제 앞으로, 아, 공법에서, 토지를 개발합니다. 그 토지 위에 뭐 짓겠다는 거예요? 건축물을 건축하겠다는 얘기구나. 이해하셨어? 그러면 여기 한번 봐.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이러한 산림인 상태에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고 없다고? 없지. 없잖아. 그럼 질문서 건축물 지으려면 뭐 해야 돼? 깎아야 돼. 그걸 뭐라고 한다고? 그걸 뭐라고 한다고? 이걸 절토라고 그래요, 여러분.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여기 평평하게 다져야 돼, 안 다져야 돼? 그거를 정지라고 그래요. 정지 작업.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건축법 배웠으면 알겠지만 이렇게 건축물을 지으려는 대지는 도로라는 거하고 반드시 접해 있어야 돼. 도로하고 접해 있지 않는 대지에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없거든. 근데 그 건축물하고 접해 있는 이 대지는 여러분 안전을 위해서 요 도로면보다 낮으면 돼, 안 돼? 그러면 도로면보다 낮으면 이 대지의 높이를 도로면까지 이렇게 쌓아야 돼, 안 쌓아야 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토라 그래.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해하셨냐고? 절토, 성토, 정지.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 토지 위에다 뭐 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러한 토지의 형질 변경도, 그러한 모두 토지의 형질 변경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뭐를 위한 거니까?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거니까 뭐가 된다는 거야? 개발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했냐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이런 거 공유수면이라는 거 알지? 공유수면을 이렇게 매립했어. 뭐 하려고 여기에다가?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그래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도 자 뭐가 된다는 거야? 개발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 그러면 경작을 위한 건 경작을 위해서 자 살림이 임야가 있어. 이렇게 임야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 하려고? 농사 지으려고. 뭐 하려고? 농사 지으려고 삼지창 갖고서 이렇게 긁어서 여기에다 옥수수 이렇게 심었어. 이해하셨어? 얘는 뭐를 위한 거야? 경작을, 건축을 위한 거야? 경작을 위한 거야? 요거는 개발이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래서 경작을 위한 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야. 근데 경작을 위한 거라 하더라도 원래는 허가받으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그 나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경작을 위해서 형질 변경을 하는데 그 행위로 인해서 옆에 있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내가 피해를 줘. 그거를 내 마음대로 하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싸우겠지? 싸우면 돼,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함부로 하지 말고 시장군수한테 뭐 받아서 하라고? 이해하셨어? 이해했냐고? 예, 그래. 지금은 이렇게 사이좋게 같이 앉아있어.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보면 한 사람은 잘하고 한 사람을 못하면 서로 뭐 한다고? 싸운다고. 싸우게 돼 있어. 이상하게 싸운다. 같이 안 앉는다. 뭐 걔가 옆에 앉으면 짜증난다. 뭐 나는 일찍 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도 공법 시험 보면 과락밖에 안 맞는데, 얘는 맨날 늦게 와서 공부하는데도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해. 그러면 막 짜증나지. 그래서 애가 늦게 와갖고 옆에서 삐그덕거리면서 의자 빼면서 앉으면 걔가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어. 꽉 꼬집고 때리고 싶다니까. 아유, 난 그거 웃겨 죽겠어. 예. 그런 문제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하세요. 이해했나요? 예. 지목의 변경을 수반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 임야잖아. 임야인데 여기다 농사를 지으려면 얘 산림인 상태에서 안 되니까 자 형질 변경하겠지. 그래서 이제 임야인 걸 밭전, 전으로 바꿔야지. 임야인 걸 전으로 바꿔야지 농사를 지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거니까, 맞아요? 지목 변경을 수반하니까 공사의 규모가 커서 이런 거 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거는 뭘 받아야 돼?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여기가 이제 전으로 만들어놨어. 이 전으로 만들어놓은 걸 답, 무엇으로? 답으로, 논으로 이제 바꾸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전도 농지, 답도 농지. 얘네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은 자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그렇게 공부한 거야. 이해하셨어? 그래.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됐네. 산림 이렇게 절토, 정지, 성토 같은 거 해서 이렇게 뭐를 만들어놨어? 건축물을 지으려고 형질 변경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개발행위 허가받아서 여기에다가 건축물 지을 거 아니에요. 건축물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지? 흙도 필요하고 모래도 필요하고 자갈, 바위 이런 거 필요해 안 필요해? 그럼 그건 어디에서 캐내야 돼? 하늘에서 뚝 떨어져? 아니죠. 이런 흙 속에, 물 또 산에서 또 그걸 캐. 흙 속에서 그거를 캐내야지. 예, 그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석이라 그래. 흙 속에 있는 바위, 자갈, 흙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토석. 그래서 이 토석을 뭐 하려고 그래? 채취해. 왜 하는 거야? 토석을 채취하는 이유도 뭐 하기 위해서? 이거 하기 위해서. 이거 여러분 이거라니까 이걸 꼭 알아둬요. 이걸 까먹으면 안 돼. 지금 이해하셨어? 예. 사실은 이거 설명 안 하려고 했던 건데 하는 거야. 왜? 아니 뭘 처음에 와서 그래요. 아 지난 1월 달부터 수업 들은 사람들이 이거 읽어주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이러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뭘 처음에 와서 그래요. 처음 온 사람은 당연히 몰라요. 그러면 1월 달에 온 사람들은 수업 들었으니까 이거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근데 1월 달에 온 사람들도 지금 이거 여태까지 쭉 읽어가면서 줄었잖아. 줄었더니 이게 뭐야 씨. 하나도 모르겠네. 짜증나. 이러고 있으니까 막 욱해갖고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한 번 더 설명해 줄 때 설명 잘 들으시라고. 더 이상 안 해준다고 이거 너무 쉬운 건데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1월 달부터 온 사람들은. 이해하셨어요? 이 기본적으로 이런 걸, 기본적인 약속을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공법이. 이해하셨냐고? 공통점으로 알 거를 딱 알아두면 너무 쉽지? 만약에 지금 이런 것들이 토지를 개발하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 왜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이거에 의하지 않고 토지 개발하려면 여러분 허가받아야 돼. 당연한 거야. 공익을 위한 건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국가 지자체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건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여러분 다 알잖아. 그러면 끝난 거지. 설명해 줄 게 없잖아. 근데 지금 그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네. 네. 뭘 또 뭐 처음 온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 하여튼 별걸, 하여튼 이상한 쪽으로는 아주 상상력을 엄청나게 발휘를 많이 해요. 그래갖고 졸제야 아주 우리 대전광역시의 미인으로 등극한 사람이 이 사람이야. 어? 아, 지난 시간 일주일을 딱 한 주 딱 지나고 나서 유명해졌어, 이 친구가 대전광역시에서. 왜? 무엇으로? 예쁜 아이로. 아이고 나 참 웃겨 죽겠네 진짜. 아, 예쁘면 얼마나 예뻐. 아유, 미우면 또 얼마나 믿고. 아유, 뭘 찍혀, 찍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쁘다, 밉다의 기준이 생김새라고 생각하잖아요. 여기 앞에서 강의하는 분들은 예쁘고 밉다의 기준이 여러분 얼굴의 생김새가 아니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강의하는 사람들은 누가 예쁘냐면 내가 가르치는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고 잘하는 사람이 예뻐요. 문행인지 아시겠어요? 네. 예? 아니 이분은 왜? 뭐가 아니야? 아니기는. 나 이 친구 예뻐해요. 예뻐 죽겠어. 왜? 열심히는 해. 열심히는 하니까 이제 결과만 어떻게 나오면, 잘 나오면 진짜 예뻐하지. 근데 만약에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 이 친구가, 근데 나중에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안 나와, 그럼 예쁘겠어 꼴비기로 싶겠어? 질 꼴비기 싫은 애야 얘가. 어? 열심히는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 그 얘기는 저를 기망했다는 얘기죠. 용서가 안 돼, 용서가. 자요, 이해하셨냐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제가 됐어요? 예, 여기 흙 속에 뭐 바위도 있고 흙도 있고 뭐 돌도 있고 자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캐내는 이유가 얘를 형질 변경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형질 변경하기 위해서 토석을 채취해요. 그러면 그거는 개발이다, 아니다? 개발이다, 아니다? 뭐가 개발이? 개발은 여러분 웃겨. 내가 딴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돼. 네? 아니 나 미치겠네. 여러분 토지를 개발한다는 건 뭐 하는 거라고? 아니 까먹지 말라니까 이것 좀. 여기 줄까지 쳐놨잖아. 토지를 개발한다는 건 뭐 하는 거라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라고. 이게 개발이야. 이해하셨어? 여러분 형질 변경이 개발이야? 아니야. 근데 그 형질 변경이 뭐를 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서 형질 변경을 한다면 그 형질 변경도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냐고? 그러니까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개발이 아니야. 아니라고. 형질 변경이 개발이 아니야. 근데 그 형질 변경을 하는 이유가 그 위에다가 형질 변경해서 뭐 하려고? 건축물을 지으려고 형질 변경을 한다면 그 형질 변경이 개발이라고? 네. 이해하셨어? 네. 그럼 여기 봐. 저분은 아까 강의할 때는 지루해갖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있더니 또 하여튼 배우는 내용을 뛰어넘어서 여담을 하면 아주 생글생글. 저런 분이 질 얄밉대니까. 아휴. 또 다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여담하면 공법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래놓고 괜히 또 아이고 또 우리 공포 선생님 또 삐졌네 또 소심하긴 또 이런 얘기 나오고. 자 여기 한번 봐. 토석의 채취가 개발이라고 개발 아니라고. 근데 그게 개발이 되려면 뭐를 위해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토석을 채취하는 건 뭐가 된다고? 그러니까 형질 변경을 하기 위한 토석의 채취는 개발이라고 개발이 아니라고. 이해하셨어 이제? 그래 그래 다 얘를 위해서 그래서 여기다 쓰는 거야. 토석의 채취래도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거면 개발, 그렇지 않으면 개발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토지의 분할이라고 있어요. 토지를 뭐 하는 거? 분할. 그러면 토지는 한 필지인 걸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걸 분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토지를 분할은 단순히 토지를 분할을 해요. 이런 건 개발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토지 위에다가 건축물을 짓는데 건축물의 규모에 맞게 토지의 규모를 맞추기 위해서 분할하는 거면 뭐라는 거예요?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냐고? 이해하셨어? 다행이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네. 정말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봐. 이제 이렇게 형질 변경을 해서 여기에다가 건축물을 이제 지을게 개발 행위를 했어. 예?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 이제 뭐를 해? 건축물을 짓는 행위를 하면 이 시간이 좀 오래 걸려. 하루만 지나면 건축물이 뚝 생겨. 어느 정도 신기하니까 오래 걸리지. 네.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렇게 여기서 우리 아까 건축물 지으려고 흙물에 자갈 이런 거 캤어 안 캤어? 캤어. 이거를 공사 현장에 싸놔야 돼, 안 싸놔야 돼? 하루만 싸놓으면 그게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거 아니지? 그러니까 물건을 몇월 이상,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거라 개발 행위가 된다는 얘기고. 맞아요? 그 다음에 건축물을 짓는 행위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볼일 봐야 돼, 안 봐야 돼? 그러니까 건축물을 짓기 전에 먼저 볼일 볼 화장실 같은 걸 간단하게 뚝딱뚝딱 설치해놨어 여기에다가. 이런 걸 공작물 설치라 그래. 이해하셨어? 네, 공작물을 설치를 했어. 왜? 공작물 설치가 목적이 아니라 여기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잘하려고. 맞아요?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서, 맞아요? 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하고 토석 채취하고 토지 분할하고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이러한 행위들은 다 무엇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도 뭐가 된다? 개발 행위가 되니까 함부로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말고 뭐 받아서 하라고? 허가 받아서 하라고. 이해하셨어? 네. 근데 경미한 건 뭐 한 건? 뭐 한 거? 경미한 건 뭐 없이 할 수 있다고? 허가 없이 할 수. 여러분 경미한 건 이런 거야. 여기 봐. 경미한 건 뭐 한 건? 경미한 건 이런 거라고. 다 일상 생활과 관련된 거라고 그랬잖아.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해 줬어. 자, 공법에서 일상 생활과 관련된 건 다 뭐 하다고? 경미하다고. 이해하셨어요? 허가 받는다고 허가 없이 한다고. 응급조치 허가 받아야 돼? 그냥 해야 돼? 그냥 하라고. 농림지역이 무슨 지역인지 알지? 농림지역 안에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해. 농사 지으려고 비닐하우스 설치해요. 왜요? 개발하려고? 농림지역 안에서 생활하려고? 그거 허가 받으라고 그냥 하라고? 그래, 일상생활을 위한 건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그런 거는 뭐 없이 할 수 있다. 이해했냐고. 아, 이런 거는 그것만 생각하면 다 맞추는 거 아니야 그냥. 그래 안 그래요? 그랬으면 참 좋겠네. 근데 비닐하우스 안에 육상 어류 양식장을 설치한대. 비닐하우스 안에서 농사 짓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다시 육상 어류 양식장을 설치한대. 비닐하우스에다가
양식장 설치해서 닭 같은 거 더 키워서 돈 좀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육상어류 양식장을 설치하는 건 뭐가 된다고? 개발 행위가 돼서 뭐 받아야 된다고? 이해하냐고. 정말? 좋아. 그 다음에 여기 봐봐. 그 다음에 소규모의 토지 개발은 무슨 개발은? 소규모의 토지 개발은 경미하잖아. 소규모. 기억나요? 그래서 도시지역하고 지구단위겠고요. 개발용도 토지지. 여기에서 소규모는 면적은 얼마? 자, 나머지는? 그래, 이거 이하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다 소규모다. 뭐하다고? 경미하다. 뭐 없이 할 수 있다고?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이해하셨어? 국가 지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니야. 공익을 위한 건 규제 대상이 아니야. 그래, 이런 거는 다 경미해서 뭐 없이 할 수 있다고? 허가 없이 할 수 있다고. 이해하셨냐고? 이제 그런 건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해. 중요한 거 따지면 되고. 허가를 받았어. 허가 받은 걸 변경하려고 그래. 그러면 뭐 받아야 돼? 근데 경미한 것. 경미한 변경은 허가 없이 할 수 있잖아. 경미한 게 사업기간 연장하는 거, 단축하는 거. 사업기간 연장하는 거, 단축하는 거. 예쁜 애가 뭘 그렇게 지워? 야, 예쁜 애는 지우면 안 돼. 너 그러면 미워져. 뭐 이렇게 지워? 뭐 이러면서 지우잖아. 미워지잖아, 너. 예쁜 애가 왜 그래? 자,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게 경미해? 단축하는 게 경미해? 그래,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건 경미하다. 뭐 없이? 허가 없이. 사업 면적을 확대하는 게 중요해? 축소하는 게 경미해? 축소하는 게 경미하겠죠? 몇 프로 범위 안에서? 코프로. 물 50%야. 50%는 코프로. 코프는 만큼, 코푼다. 아유, 코프로서 이거 경미하다는 얘기 아니야. 몇 프로? 코프로. 코프로. 몇 프로? 코프로. 코프는 만큼 면적을 뭐 하는 거? 축소하는 거. 5% 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건 뭐하다고? 우리 2개월 전에도 코프로 이렇게 얘기해 줬을 때 웃었어. 근데 지금 또 웃는 거 보니까 처음 듣는 듯한 느낌이잖아 지금. 그거 제발 좀 그런 것도 좀 잘 좀 알아둬 좀. 다른 것 좀 하지 말고 좀. 이해하셨어요? 네. 아유, 아주 피곤해, 피곤해. 그래서 내가 너무 피곤해도 너무 피곤해. 그러면 안 되지. 이해하셨냐고? 이해했냐고? 그래. 그러면 시장 군수는 며칠 안에, 아, 무조건 되고 사인이 이렇게 하잖아. 그럼 행정주체가 알려주는 건 며칠이야? 며칠이라고. 그러니까 며칠 안에, 15일 안에 허가인지 또는 불허가인지를 알려주라는 얘기지. 말로 서면으로. 아, 얘네들도 서면으로 했으니까 얘도 우리도 서면으로 알려줘. 됐어요? 예. 허가를 내줬다면 허가증을 주면 되고 불허가를 내렸다면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주면 된다고. 이해하셨어? 이해했냐고? 그럼 어떨 때 허가고 어떨 때 불허가냐? 예쁘면 허가, 안 예쁘면 불허가. 이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공법은 객관적이어야지. 네. 에? 공법은 뭐 해야 된다고? 네, 뭐가 그렇게 웃겨, 이분들은? 참 웃겨 죽겠어, 하여튼. 아휴, 진짜. 뭘 또, 아유, 이분은 늦게 오셔갖고, 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봐. 쉬운 것부터 가. 사인의 행위는 뭐에다 부합해야 돼? 사인의 행위는 뭐에 부합해야 된다고? 우리 처음에 배운 게 그거잖아.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에 뭐 해야 돼? 적합해야 돼.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성장관리 방안이라는 거 들어봤지? 이 성장관리 방안에도 뭐 해야 돼? 적합해야 되고. 얘는 공익사업에, 공익사업이 우선에, 사적인 개발행위가 우선에.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사업에 지장을 주면 돼? 안 돼? 안 되지. 됐어요? 그 다음에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 돼? 안 돼?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기본이야. 공부할 게 아니라고. 이해하셨어? 네. 자, 사적인 토지 개발 행위는 공익사업에 지장을 주면 된다? 안 된다? 네. 환경을 파괴하면 된다? 안 된다? 네.
행정계획에 위반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여러분 앞으로 공부하지도 않아. 이해하셨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월요일날 공법 수업 시간에 여기 올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세 가지가 있어. 응? 10시 이전에 와야 된다. 문장인지 아시겠어요? 10시 이전에 와야 된다. 그리고 오늘 배워야 진도 나가야 되는 부분을 펴놔야 한다. 문장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공법을 생각해야지. 여기 와서도 민법을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기본이야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들의 이거는 공법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의 기본이에요. 기본. 이해하셨어요? 이 세 가지는 기본이라고 여러분. 이거는 더 이상 얘기 안 해. 항상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는 이거지. 이러한 사인의 토지의 개발 행위가 난개발하면 돼 안 돼? 그러면 얘는 난개발이 되면 난개발이면 허가 불허가 불허가. 그럼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난개발 막으려면 항상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지. 뭐지? 개발의 규모하고 규모에 맞게 뭐를 설치해야 된다고? 아유 여기 봐. 우리 이거 해줬어 안 해줬어? 지난 시간에 또 까먹었지? 그래. 아유. 지구단위 계획 공부할 때 뭐 공부할 때? 지구단위 계획에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됐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거야. 난개발이 안 되고 이용하기 편리하는데 꼭 갖춰야 되는 두 가지는 반드시 들어와야 돼. 그 난개발이 안 되기 위해서 공법에서 항상 요구하는 게 뭐냐면 개발 규모에 맞게 뭐를 설치해줘야 된다? 기반 시설을 설치해줘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여기 봐. 이제 빨리 이걸. 거봐, 여기 봐. 이제 그만하고. 이제 욱하기 시작했어. 지난주에 한 것도 몰라? 그러면 안 되지. 공법에서 난개발 방지다. 이런 말이 나와. 문장인지 알아요? 난개발을 박아야 되겠다. 그럼 무조건 되고 두 가지가 나오는 거야. 개발의 규모에 맞게 기반시설 설치해 줄 것. 맞아요? 그러면 얘는 난개발을 막고 해야 되니까 개발의 규모가 뭐 해야 돼? 적합해야 돼. 토지를 개발하는 거지. 그래서 형질변경의 면적으로 개발행위 규모를 정합니다. 주상, 자생, 만, 공, 산만. 얘는 공식이라고 그랬잖아. 주상, 자생, 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지역은 얼마? 만. 공업지역은? 여러분 이거는 공식이야. 하나 외워도 주상, 자생, 만. 공, 산만. 관리지역, 농림지역도 얼마고? 산만. 보전녹지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천. 찾지 말고 외워. 여기 봐. 앞에 앉아갖고 왜 미운 집만 골라서 해. 안 예뻐요 얘. 얼마나 나의 꼴보기 싫은지 몰라. 아니 왜 갑자기 하도 예쁘다고 그러니까 얘가 앞에 앉잖아. 중앙으로 진출하잖아. 맨날 저기 앉았었다가. 나 너 안 예뻐해. 왜 여기 앞에 와갖고 꼴보기 싫은 짓만 하고 있어? 자 여기 봐. 기준면적 외워. 외우는 거야. 항상 어디나 똑같아. 주상, 자생, 만, 공. 이거는 똑같다고. 주상, 자생, 만, 공, 산만. 이건 공식이야. 외워 그냥. 뭘 써 또. 이렇게 미운 사람들만 이렇게 앞에 있는지 모르겠어. 어떡해. 아까 여기 책에서 봤어요. 자 지금 외워. 쓸 시간에 외우면 돼. 자 주상 자생만 공 3만 이걸 외워. 주상 자생만 공 3만 외웠어? 야 네 나이면 그거 외우겠다. 쓰는 시간에 주상 자생만 공 3만 외우셨어? 관농도 3만 보전녹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천 미만. 그게 적합해야 돼. 근데 이렇게 걸쳤다는 거야. 내가 이만큼의 토지를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됐어요? 이게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친 거예요. 주거지역에 8천 공업지역에 2만 이렇게 걸쳤어요. 그럼 여러분 주거지역은 얼마야? 만
만 미만이니까 8천이니까 맞지? 허가 내줘야 돼. 이해하셨어? 공업지역은 3만이지? 2만이니까 돼 안 돼? 돼. 허가 내줘야 돼?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치면 각각 적용하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각각 기준 면적에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고, 대신 공업지역이 총 3만 미만이지? 그래서 이 둘을 합친 면적이 요 3만을 초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어요? 합쳐봤자 2만 8천, 3만 미만이지? 그러면 모든 요건을 다 갖췄다. 못 내준다고. 허가 내준다고.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 지역이 두 개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치면 각각의 용도 지역의 면적을 적용하되, 맞아요? 합산한 면적이 둘 중 기준 면적이 큰 면적을 초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봐. 원래는 이러한 기준 면적에 적합해야지 허가를 내주지. 만약에 기준 면적 이상이면, 기준 면적 이상이면 허가 내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준 면적 이상이라도 허가를 내줘야 돼? 안 내줘야 돼? 내줘야 돼. 그럴 때는 관계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내주라는 거예요. 정말 그 이유가 부득이한지 아닌지는 전문가 집단의 심의 의결을 거쳐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뭘 내줘야 되는데?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이해하셨어? 여기 봐.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무엇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다 그랬어?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어? 그치? 근데 여기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야.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복합개발을 해야 되니까 지구단위 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에, 야, 여기에서는 개발하려면 기준 면적 이상으로 해야 돼 라고 정해졌어. 이해하셨어? 그러면 그런 곳에서 허가를 받으려면 기준 면적 이상으로 해야 돼? 미만으로 해야 돼? 그럴 때는 관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치고 그 기준에 맞게 허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냐고? 아까 우리가 줄근 게 이런 것도 있었어. 이해하셨냐고? 정말? 그래. 2개월 전에도 그랬어. 이렇게 이해한다고. 근데 여기 봐요. 자, 이제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하면 난개발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 이 규모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 계획이 뭐 해야지? 적정해야지 뭐를 내준다는 거야? 허가를 내준다는 얘기지. 이해하셨어요? 이해 가냐고요? 그럼 여기까지 허가의 기준까지 다 설명해 드린 거야. 됐어요? 네. 됐나요? 조건부 허가, 조건부 허가하고, 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있죠? 요거는 잠깐 쉬었다 할게요. 됐나요? 예, 잠깐 쉬겠습니다.